짠! 와, 드디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광군절 세일 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레리티 엔더3 V3 SE를 좀 더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주문했는데 드디어 다 도착했어요. 이 모든 부품들이 다 크레리티 SE에서 100% 호환되는 제품들은 아닌데 좀 될 것 같은 것도 다 같이 구매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요거예요. 네, 그래서 크레리티 소닉패드라 그러는데 이 클리퍼 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구입니다. 크레리티 SE가 나름 준고속 프린터 정도에서 최대 250mps까지 출력이 되긴 되는데 사실 흔히 많은 클리퍼 펌을 사용하는 뭐 300 이상 뭐 600까지 되는 뭐 그런 초고속은 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리퍼 펌을 사용해야 돼서 별도의 어떤 장치들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크레리티 공식에서 소닉패드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SE와 같은 프린터 혹은 엔더 시리즈들도 호환되는 제품들은 고속 출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레리티 SE, 엔더 3, V3 SE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은 안 되고 이 시리얼 데이터 라인이라고 하는 호환 액세서리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걸 구매를 했다가 뒤늦게 그걸 알게 돼서 이것도 같이 구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업그레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좀 개봉을 해보면 짠! 이게 정가는 거의 한 120달러, 130달러 정도 하는데 그 광군절 세일 때는 한 70달러 정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래도 거의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만원 돈을 하는 건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왜냐면은 크레리티 SE보다 상위 호환이 되는 제품인 크레리티 KE라고 있죠. KE에는 기본적으로 이 클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크레리티 KE를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SE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걸 개조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반재미로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짜자잔! 네, 크레리티 상징 같은 스티커를 주고요. 그리고 본품이 상당히 크구나. 오, 야,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오,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 크기를 보면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한 7인치, 8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아, 저는 한 핸드폰 사이즈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약간 태블릿처럼 생겼죠. 그 다음 뒷부분을 보면 연결이 가능한 뭐 센서를 연결한 부분 있고 랜을 유선 랜도 사용 가능하군요. 그 다음에 USB 연결, 그 다음 캠을 연결한 부분, 전원을 연결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놔둘 수 있도록 거치대가 되어 있고 이쪽에 우측에 보면 전원부,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USB A 타입을 두 개 다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네. 이거 따로 샀는데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오호, 이게 그 가속도 센서입니다. 네, 우리가 진동 보정, 막 흔들리는 걸 진동 보정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인데 크레리티의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이었네요. 자, 그리고 들어있는 게 매뉴얼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나와 있을 거고 네, 이건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어, 중국어 섞여 있네요. 그리고 묵직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전원 케이블이겠죠? 그래서 뭐야? 이것도 그냥 들어있네? 이것도 돈 주고 샀거든요? 이거 그냥 포함이구나. 어허, 이럴 수가. 네, 이게 통합 세트를 샀군요. 잘 읽어보진 않아서 이런 불상사를. 요거는 가속도 센서와 그리고 시리얼 라인, 데이터 라인인데 요거는 어떻게 방출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됐었네. 뭐 통합본을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것만 사면 다 들어있네요. 지금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들은 이렇게 약간 유니버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사용이 가능한 이게 아마 EU 타입이겠죠? 요거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SB-C가 들어있습니다. USB-C 케이블이 아니 USB-C 댄더 예. USB 4핀, 5핀? 옛날 구형 핀에서 젠더 타입으로 고체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왜인지 몰라도 나사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크레리티가 사랑한 네트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USB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걸로 아마 연결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보면은 크레리티 SE 보면 후면에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고 여기에 꽂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아마 크레리티의 이 소닉패드 연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은 다 넣어주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소닉패드, 그 다음에 이건 가속도 센서, 그래서 아까 그 나사 같은 게 가속도 센서를 연결하는 그 나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리얼 데이터 케이블, 이건 SE와 연결하는 부분, 이건 나중에 연결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원,
네, 전원 어댑터. 이게 필수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매한 걸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요거 짠. 이게 또 우리가 크리퍼를 쓰면서 연결해서 볼 때 캠으로 실시간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얘는 아쉽게도 뭐 K1처럼 AI 카메라 막 그런 게 빌트인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고 외부로 되어 있는 이 네뷸라 카메라라. 그런데 얘가 약간 AI 기능이 있다고 해요. 네,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메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품 캠 삼각대에 꼽을 수 있게 이게 4분의 1인치 나사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캠이죠. 약간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캠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는 것 같겠죠. 그 다음에 USB A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거는 아마도 아까 보면은 이 소닉 패드를 보면 여기 보면은 캠이 있습니다. 캠 여기 연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클리퍼를 기본 제공하는 뭐 K나 그런 프린터에는 아마 또 이런 단자가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USB A 타입 연결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미니 산발이 네, 삼각대를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갖고 연결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클리퍼에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크레얼티 제품군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호환되는 제품이 있나 좀 적어 확인해보면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FHD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하고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가 매뉴얼 포커스인 것 같아요. 오토 포커싱은 안 되고 매뉴얼 포커스인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어쨌든 출력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얘가 AI 카메라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력 실패하거나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클리퍼와 연동해서 멈추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리고 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건 뭐지? 제가 하도 많이 사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짠 이게 또 출력하다가 밤에 어둡거나 그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한 라이트 시스템 LED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데 이거를 이제 크리에이트 SE에 설치해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E용이에요. SE용 이렇게 봐서 이 뒷부분에다가 요거를 풀고 꼽고 보드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연결해서 사용하려면은 하단부를 뜯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연결을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부속품들을 좀 확인해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ED 연결하기 위한 뭔가 단자 같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네, 부속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크레얼티 SE야 공식 액세서리 라인업이에요. 많이 나왔죠. 거의 SE는 거의 졸업식 느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비공식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구매해 본 겁니다. 일단 요거는 짠 바로 냉각팬 네, 사이드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냉각팬인데 이게 S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원래 크레얼티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거 사실 한번 이건 뜯어서 봤었는데 이건 좀 잘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볼 거고 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어요. 요거는 바로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돈 날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구성은 아까 LED 라이트랑 거의 똑같은데 묵직하거든요. 그 LED 라이트가 아니고 다른 제품인데 바로 짠 LM 가이드입니다. 와우 LM 가이드. LM 가이드를 왜 샀느냐? 이게 보니까 그 K 말고 또 CR10SE라고 있거든요. CR10SE랑 K랑 차이가 LM 가이드 유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하면 LM 가이드를 설치해줘서 좀 더 진동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정식 호환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엔더 3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 잘하면 설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를 해봤고 한번 개조를 설치를 해볼 예정인데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좀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거는 크레얼티 SE에 관련된 제품은 아니고요. 짠!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클로저의 외부에 환기 팬을 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은근히 또 PLA만 출력을 하는데 냄새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냄새가 나는 것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하는 환기 팬인데 이것까지 한번 설치해서 월동 준비를 하는 것까지 한번 딱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것저것 구매를 많이 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이 클리퍼 소니 패드겠죠. 그래서 요거와 그 다음에 이 진동 센서, 그 다음에 가속 센서, 그 가속 센서와 그 시리얼 연결까지 하는 걸 핵심으로 좀 하고 라이트 연결이나 그것도 하나씩 다 해본 다음에 잘 성공이 된다면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 결과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제품들도 좀 연구를 해보고 된다면 같이 설치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아까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구매한 제품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좀 잘 테스트를 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향후에 좀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결과 영상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